안녕하십니까, 금강연아입니다. 오늘 제가 할 컨텐츠 3주 다이어트함과 동시에 근육과 몸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제가 지키지 못할 시 면도기 삭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힐리주는 남자 윤리 예스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그래도 만난 적 있잖아요. 여튼 제가 먼저 해야 할 인바디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자, 체중 74kg, 체중 안의 근육량은 34.4, 체지방량이 14.3. 오케이. 와. 자, 일단 리필을 받으려고 다 체중 나왔어요, 그죠? 아, 비만인 건가요? 네, 그죠. 비만이에요? 자, 중요한 거 있다면, 자, 여유 13.3. 순환을 맡고 있는 덩어리 어디 있지? 뱃덩어리. 정답 어떻게 알았지? 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봤더니만은 체지방이 있죠. 자, 근데 봤더니 여기가 표준 이상이야. 그렇네. 그래요. 중요한 거는 목표는 여기가 표준 이상. 이러면 최고의 바디 라인 난다. 그러면은 저희 목표는 3주 동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색바람 내리죠. 예? 아니. 네. 이거 너무 무지막지한데요? 아유, 왜 그래.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워밍업으로. 이게 뭔데요? 이거는 천국의 계단, 이제 트레드밀. 천국의 계단? 계단 걷는 거야. 뭐요? 1, 2, 0. 자, 계단 한번 봐볼까? 여기에 다시 10분만 갔다 내려오자. 이게 10분이라고요? 이제 1분 했는데? 안녕. 지금 떨어지면 안 돼요? 형님, 어떻게 하세요? 어? 아, 운동은 보통이다. 이게 10분이긴 해야 돼. 아, 밥 먹을게, 선생님. 와, 이거 진짜 힘드네, 여러분들. 인생 70년 중에 10분을 못 버텨? 이거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근데 아주 좋아. 자, 어깨 집어넣고. 자, 오케이. 다리 힘들고. 자, 여기다 이제 다리 스쿼트 이제 운동할 건데, 다리를 여기다는 어깨보다 넓게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몸 살짝 구부려. 자, 무릎이 가는 방향으로 발을 이렇게 그렇지, 무릎만 내려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쭉 펴고서 무릎에서 일어나고. 오케이, 대기. 자, 매달 구간식으로 그대로 앉아. 앉아서 더 스톱. 자, 무릎을 양쪽으로 열어볼까? 그렇지, 딱 된다는 거. 열어야 돼. 자, 팔 뒤꿈치 힘을 더 많이 주고 그 다음 배 팔 뒤꿈치 무릎 열고. 자, 이 삼각지대 피라미드. 3초 한번 해볼게. 자, 나 앞으로 내려옵시다. 다운. 하나, 둘, 셋. 피라미드 해가지고. 그렇지. 위험. 이때 올라가서 내려오고. 하나. 형님. 저 느낌 온 것 같아. 그래? 네, 잠깐만. 눈이 그분이 오신 것 같은데. 출발! 하나, 둘, 셋, 넷!
꼭 안 빠지지. 다시 다운. 하나, 둘, 셋, 업. 둘. 다시 다운. 하나, 둘, 셋, 업. 다시. 좋아요. 자, 다운. 다리 풀린 것 같다. 하나, 둘, 셋, 업. 네. 인생은 운동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리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김종국 씨의 명언. 아, 물론 좀 옳다. 앞으로의 지킬 습관으로 다이어트를 빼낼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못 지킬 거는 솔직히 빼는 게 나아. 알겠습니다. 이상.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 안녕.